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실력님을 매시는 운영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자격증을 딴다든지 기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 취업에도 힘들고 자격증 따기도 힘들고 애기들은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마음도 안 잡히고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운이 안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건 운이 따라줘야 돼. 근데 굉장히 천재 같고 수재 같은데 시험 운이 약한 애들이 있어. 시험 운이. 그건 우리가 관이 조금 낮다고 표현을 하거든. 그런 애기들은 우리가 관을 씌워줘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올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운을 가진 거는 27살 갑술생 개띠. 이분 애들은 전반기가 아니야. 후반기 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후반기 때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되겠지? 27살 갑술생 개띠들은 후반기 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29살 임신생 원숭이띠. 작년 한 해 되게 힘들었어.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고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회사를 어쩐 사람은 관둬버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네들은 이직을 해버리고 이런데 올해는 귀인의 도움으로 다른 회사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운. 그런 운이 가장 좋아. 이것도 이제 시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면접을 보고 하니까 시험이야. 그러니까 그런 취직 성공의 운이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38살 개해생 됐지. 이분 애들도 이제 하반기 때 요즘에는 공부에는 나이가 없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 어떨 때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50대 분들도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 40대 분들도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 어쩐 사람은 또 60대도 선생님 나 무엇을 해야 성공을 하고 나 이런 공부를 해볼까요? 저런 공부를 해볼까요?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38살 개해생 돼지띠들은 하반기 때 무언가를 공부를 하고 자격증 이런 거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높다고 표현해야 되겠지. 내가 여기에서 호명한 분들은 진짜 보편적으로 본 거고 나머지 분들도 운이 굉장히 좋아. 내가 다 호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내가 아까도 표현했다시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진짜로 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져. 이거는 뭐냐면은 관이 조금 약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험에 유독히 약한 사람네들이 있어. 정말로 그런 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노력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운이 조금 적은 거니까 그거는 조금 선생님들한테 와가지고 내 운 좀 돋구어 주세요라고 난 좀 표현 좀 했으면 좋겠어.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많거든. 네네네. 중요한 시험 앞두고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지. 안 먹으면 좋지. 그래. 그건 옛날부터 속설이잖아. 막 내려오는 거잖아. 그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맞으니까 그런 말들이 맞아. 미끄러지다. 미끄럽잖아. 미끄럽잖아.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거겠지.